이러한 LED 백라이트에 활용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보다 효과적이죠. 여기다 글씨를 써도 되고요. 지금 보시는 물건은 휴대폰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이 됩니다. 여기에 역시 코일로 감겨진 LED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LED가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죠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일이 감겨진 LED를 가까이 가져가면 LED가 켜지죠. 여기서 넘어오는 또 이제 회로 특성상 그 주파수가 있어서 LED가 깜빡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코일 대신 이렇게 거미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무선으로 전력이 넘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